짜잔! 이 귀여운 인형을 양말로 만들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양말과 고무줄만 있으면 뚝딱뚝딱 쉽게 만들 수 있는 크리스마스 양말 인형 같이 만들어 볼까요? 구성품에 있는 솜을 가져와서 포장을 뜯어주시고요. 솜을 꺼내어 잘 분리해주세요. 분리할수록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양말을 가져와서 입구를 살짝 뒤집어 열어준 다음 솜을 꽉꽉 채워 넣어주세요. 구성품에 있는 솜을 모두 다 넣을 수 있어요. 뒤집어졌던 입구를 다시 바르게 해주고 양말의 뒤꿈치 아랫부분에 고무줄을 묶어주세요. 이 흰색 작은 고무줄로 양말을 묶어주는 거예요. 저는 한 번 끼우고 돌려서 한 번 더 끼우고 세 번까지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두 번 정도만 감아주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모양을 잘 다듬어서 양말 인형의 3분의 2 되는 지점을 손으로 잡아 인형의 얼굴과 몸통을 구분해주세요. 이 부분을 고무줄로 묶어줍니다. 한 개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흔들흔들하네요. 고무줄을 한 개 더 추가해 줄게요. 여기까지가 산타, 루돌프, 눈사람 모두 공통적인 만들기 방법이에요. 만약 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면 여기에서 위에 양말 부분을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 얼굴에 모자처럼 씌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고무줄로 한번 묶어주면 돼요. 그럼 눈사람 양말 인형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근데 산타와 루돌프는 손과 발이 있죠? 그래서 이번엔 발을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몸통 밑을 잘 눌러서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요 부분은 손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잡아서 고무줄로 고정해줍니다. 저는 두 바퀴 돌려 묶어줬어요.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묶어주세요. 고무줄의 장점은 수정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쪽 발이 조금 작은 것 같으니 고무줄 위치를 좀 조정해 볼게요. 크기를 비슷하게 잘 맞춰주었어요. 이번엔 팔을 만들어 볼게요. 목 밑부분을 동그랗게 잡아주세요. 발보다 조금 더 작게 잡아주시면 돼요. 두 번 돌려서 고정해 주었어요. 반대쪽 팔도 동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모양이 잘 잡히지 않았으면 풀고 다시 묶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만약 우리 친구들이 산타를 만들고 있다면 아까 눈사람처럼 양말 위쪽을 뒤집어서 얼굴에 모자처럼 씌워주세요. 그리고 위쪽을 고무줄로 묶어주면 산타 인형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루돌프는 양말 위쪽을 펼친 채로 1cm 정도만 남기고 양말을 잘라주면 돼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모자를 붙여줄게요. 빨간색 펠트 스티커에서 이렇게 리본처럼 생긴 스티커를 가져와서 방금 자른 부분에 붙여 모자를 만들어주세요. 흰색 펠트 스티커에 있는 동그란 모양을 모자 위에 앞뒤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뿔을 붙여줄게요. 뿔은 머리 쪽에 잘 고정시켜주고 서로 맞닿게 붙여주면 돼요. 빨간색 목도리도 둘러주고 딸랑딸랑 종을 매달아줘요. 흰색 펠트 스티커에 있는 타원형의 스티커는 빨간색 장갑 스티커 위에 붙여서 장갑을 완성시켜주세요.
루돌프에게 장갑을 끼워주고 루돌프의 시그니처 빨간 코를 붙여주세요. 눈과 배까지 붙여주면 루돌프 양말인형도 완성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옵션 말고도 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꾸며보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답니다. 크리스마스 양말인형 친구들도 재밌게 만들어보세요.